새하얀 머리칼과 창백한 피부, 그리고 소름 끼치는 붉은 눈까지. 새로운 합스부르크의 가주는 주민들에게 있어 언제나 흥미로운 가십거리였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아비를 잃고 갑작스레 제 위에 오른 그저 어린 소년에 불과했지만, 그의 특이한 외모와 높은 지위는 그를 삶에서 끌어내어 이야기 속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언제나 혹독한 시련을 겪기 마련입니다. 이제 이 시대의 모든 주인공들이 거쳐간 혹독한 수업이 소년에게도 찾아옵니다. 합스부르크의 가주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라인홀트의 첫 번째 전쟁은 매우 갑작스럽게 시작됩니다. 라인홀트는 자신과 앵게른 공작령의 피라와의 약혼으로 성사된 동맹을 갱신하기 위해 앵게른 공작령으로 전령을 보내지만, 당시 동맹을 맺었던 라인마르 공작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이고, 현재는 그의 아들 마그누스 공작이 앵게른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라인홀트의 패색이 깊은 이 상황에서 마그누스가 매제인 라인홀트의 편을 들어줄 리가 만무합니다. 영토뿐만 아니라 굳건한 동맹관계까지 모든 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라인홀트는 홀로 싸워야 합니다.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라인홀트는 나라의 국고를 모두 풀어 슈바벤 용병단을 고용하고 적의 수도 옆에 군대를 소집하여 적의 동맹군이 도착하기 전에 승기를 잡는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슈바벤 용병단을 예상하지 못한 적은 승리를 장담하며 섣불리 군대를 진군시켰고, 아부는 적을 분쇄하고 잠깐의 시간을 버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삼촌 아돌프는 라인홀트에 맞서 이번 내전에 적의 동맹으로서 참전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란스요라니아의 깃발에 속했던 포에즈군은 이제 트란스요라니아를 향해 진군을 시작합니다. 놀랍지도 않은 일입니다. 삼촌이란 작자들은 항상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어떤 더러운 짓도 서슴지 않았으니까요. 다행인 것은 상 브루고뉴 공작령을 상속받은 동생 오토가 어린 나이에 익사로 사망해 그의 영토가 다시 라인홀트에게 계승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 입의 금화, 한 명의 병사도 소중하니까요. 하루하루 전쟁은 계속되고 혼란스러운 궁정에서 라인홀트의 성인식이 거행됩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아버지를 잃고 전쟁에 시달린 라인홀트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선대 가주들과 비교되는 미천한 능력에 흉측한 외모까지, 농민들은 합스부르크의 망조가 들었다며 수군거립니다. 퍼져나가는 불안감은 불만 세력에게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고, 한 줌 남아있던 나머지 봉신들마저 자유신장을 요구하며 라인홀트에게 반기를 들어 트란스요라니아의 위계질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부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동맹이 필요합니다. 라인홀트는 주변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별다른 이용가치가 없는 기존의 약혼을 파기해버립니다. 당연히 이 갑작스러운 파혼 소식에 마그누스 공작은 매우 분노하지만 그 분노는 이내 당혹감으로 변합니다. 자신의 여동생과의 약혼을 파기한 라인홀트가 이번에는 마그누스의 딸과의 약혼을 제안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 황당한 제안을 마그누스는 거절하려 했지만, 라인홀트는 친선의 의미로 가문 대대로 내려온 애초낸 창을 선물하는 등 엄청난 공을 들였고, 결국 힘겹게 동맹을 성사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앵게른 공작령과 트란스요라니아의 동맹이 성사된 것입니다. 따라서 앵게르는 이번 전쟁에 대한 지원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라인홀트를 향한 마그누스의 혐오어린 시선은 아직 여전한 듯합니다. 상관없습니다. 군대만 보내준다면 라인홀트는 어떤 모욕이든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앵게른군의 지원을 받은 아군은 다시 승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제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반역자들에 대한 응징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든 희생과 노력은 한 사건으로 인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라인홀트에게 반기를 든 반란군의 수장이 노환으로 세상을 떠 자연스럽게 반란군이 해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면 됐는데 반란군으로부터 영지를 몰수하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라인홀트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은 끝이 났지만 여전히 트란스요라니아 공작령 내 불만 세력은 뿌리 뽑지 못하고 라인홀트는 불안한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라인홀트는 대열을 놓쳤지만 그래도 자유신장 반란군들에게는 성공적으로 승리를 거두어 그들의 영지를 몰수하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렇게 반동군자들에게서 영지를 빼앗는 데 성공하였으니
이제 가문원들에게 영지를 하사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가문의 힘을 키울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자신의 후계자를 위하여 자신의 형제와 친척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의 합스부르크 가문원들은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살기 위해 도망쳐 영지를 하사할 만한 가문원이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가문의 영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드넓어졌건만 합정의 정신이 팔린 합스부르크는 가장 중요한 가문이라는 기반을 키우는 데 소홀히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가문의 영광이란 단순히 영지를 점령하고 신하들을 탄압하는 것만으로는 이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인홀트는 아쉬운 대로 방계 가문들에서 적임자를 물색하여 남은 영지를 하사합니다. 이렇게 깔끔하지 못한 뒤처리에 여전히 반란분자들은 그들의 야욕을 숨기지 않고 내비쳐 영지 내에서는 내전의 불길이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머리가 아픈데 아직도 삼촌들은 가보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시비를 걸어대는군요. 왼수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탐욕스러운 삼촌들도 잘 활용하면 쓸모가 있는 법입니다. 아돌프는 가주로서 가문원인 삼촌들을 반란군 토벌에 동원해 반란군 무리를 손쉽게 토벌해 나갑니다. 저번 전쟁만 해도 적으로서 칼을 맞댄 아돌프 삼촌이 지금은 우리의 동맹군으로서 참전하다니, 심오한 외교의 세계는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가문의 지원군과 앵게른군의 지원을 받은 아군은 그리 어렵지 않게 반군을 물리치고 있지만, 저들의 영지를 모두 빼앗아봤자 영지를 다스릴 인물이 없습니다. 이 전쟁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아무런 소득 없이 끈질기게 이어지는 전쟁의 국고는 점점 비어가고 농민들은 죽어나갑니다. 이렇게 라인홀트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바티칸에서 교황의 사절이 도착합니다. 그러나 교황의 사절은 오늘 하느님의 자비가 아닌 하느님의 심판을 전하러 왔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유럽의 모든 군대를 소집한다는 교황의 부름입니다. 현재 이베리아 반도는 일명 레콘키스타라고 불리는 끝없는 성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략 8세기부터 시작된 이 성전으로 지금까지 수없는 기독교도들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세력은 아직도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에 교황은 모든 기독교 세력이 힘을 합쳐 이 끝없는 비극을 끝내야 한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명예로운 전쟁에서 라인홀트가 큰 공을 세워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된다면 막대한 전리품은 물론 합스부르크의 가문원을 발렌시아 왕국의 왕으로 앉힐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명예와 영광이 라인홀트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하찮은 전쟁에 쏟을 시간은 더 이상 없습니다. 라인홀트는 유리한 전황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평화를 제안하며 전쟁을 종결하고 십자군 전쟁을 위한 군자금을 모으는 것에 집중합니다. 정의로운 대의에 감아든 것인지 아니면 산더미처럼 쌓인 군자금의 광채에 홀린 것인지 엄청난 수의 병력들이 십자군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라인홀트는 교황에게 정식으로 십자군으로서 성전에 참가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자신의 수혜자로는 가까운 친척인 베르노를 지정하였습니다. 만약 라인홀트가 이번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게 된다면 베르노는 발렌시아 왕국의 초대 십자군왕으로서 즉위하게 될 것입니다. 더 큰 명예를 위해서는 더 많은 군자금이 필요합니다. 라인홀트는 지난 내전에서 붙잡은 포로들의 몸값을 요구하며 군자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티칸에서의 서신이 도착합니다. 십자군에 서약한 이들은 모두 발렌시아를 향해 진군하여 사악한 이도교들에게 신의 심판을 내리라는 부름입니다. 하지만 라인홀트는 아직 군자금이 부족합니다. 이대로 이베리아로 출발해도 가는 도중에 자금이 모두 바닥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독실한 신자에게 언제나 길을 밝혀주는 법입니다. 드디어 사부와 공작령을 다스리던 할머니 루시네타가 과음으로 인해 세상을 뜨고 만 것입니다. 장손인 라인홀트는 루시네타의 영지를 대부분 상속받아 엄청난 영지를 얻게 되었으며 사부와 공작령의 유물과 막대한 금화까지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엄청난 세력을 얻은 것은 물론 군자금까지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라인홀트는 할머니에게 상속받은 유물들을 몸에 치렁치렁 매달아 한껏 몸을 단장하고 십자군 원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지의 군사들을 모두 소집합니다. 라인홀트의 호령 아래 약 5,000명의 군대가 영지에 집결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이미 발렌시아를 향하는 바다는 십자군의 파도에 뒤덮인 지 오래입니다. 우리 합스부르크 가문 또한 저 십자군의 파도에 당당히 합류하여 발렌시아의 해안을 밟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1차 십자군의 막이 오릅니다.